아유. 군뱅이가 아저씨. 뜨겁지? 햇살이 말도 못해. 고맙다. 거기다 집을 지었어, 거리 그래? 자기 어떻게 내려오지? 조심해. 그거 미끄럽겠는데? 날 붙잡을래? 나 붙잡는 게 더 위험하지? 둘이 다 나갔다 그러지. 보이는 거.
전부 전날에 작업 폭포로 나왔습니다. 예. 예. 아주 친절하시고요. 예. 네. 아, 저 한쪽으로 나는데, 저 다른 거 가지. 누비야. 누비야네? 오주. 좋아요? 싸다. 미안인데. 싸다. 호수만 말씀하세요. 100호. 예, 요건 다 100이야. 네. 아줌마 보니까 95, 100, 105, 100씩 찾기 쉽게. 하나면 돼요? 어, 일단 하나가. 한 다섯 장 갖다 드리죠. 예, 가세요. 예. 자, 5,000원. 5,000원 또 내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마늘도 있고 있고 이게 보시던가 이거 나무 쿠션인데 네. 이거 진짜 수박 같아요. 네. 가방, 여보세요. 예. 이게 가슴이네. 어, 조끼야, 조끼. 조끼래. 아, 조끼야? 가방 조끼? 조끼요, 남자들 입는 거. 조끼인데 가방이 달렸구만. 여기서 아니 입을 때 여기 아이들 조끼 앞에 주머니 많으니까 그러니까 소지품 넣고 소지품 이렇게 넣고 낚시할 때 응 낚시할 때 좋고 파트 입을 때 낚시 뭐 그런 것도 그거보다 좀 약간 15,000원 드립니다. 간단하게 나온 거 없나 그거보다 근데 여기 가슴에 네, 야, 가루 매는 거 그지? 애들 그 매듭은 네, 가루 매는 겁니다. 그거 이거 있잖아. 알았어. 내가 촬영해 그럴 때 소지품 넣을 수 있는 거 간단한 게 좀 좋은데. 한 장은 저 가죽 같은 거 많잖아. 진짜. 네, 가죽 보자. 아니 이런 좀 부담스럽지 않은 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차는 거? 네. 뭐 차는 것도 있고 약간. 뭐. 거기 뭐 이렇게 간다는 거 가슴에 매는 건 아까 그게 좀 작지 그렇지 그치 기가 좀 더 커야 돼 지금 시원한 생선도 있고요. 아, 도루묵도 있네. 도루묵이 엄청 크네. 네, 도루묵 지금 나오는 생선입니다. 만 원이에요. 오, 국닭이지? 열 마리가. 야, 돌보다 더 싸네. 돌보다 싸다요, 그지? 장난이다, 저기. 이거 제가 섞어드려요, 어머니. 네, 잠시만 주세요. 우와, 또. 아, 뜨는다. 아이고, 여기 보니까 빨치로 쓰는 사람이네.
되게 아름다워. 공 예쁜가? 방금 또 얘기했잖아. 공 예쁜. 얘들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나 반찬하고 다 하는데. 여기도 생선이네. 건어물 범포. 여기는 여자 가방 가게인가 봐. 그치?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많이 들어가고 원단이 저희는 이제 실향 물건이 아니라 가방만 저희가 전문이라 가볍게. 좋긴 한데 좀 조금 크다고 내가 쓰기에는. 남부시장에 만원이 엄마가 정말 만원을 생각했으니까. 엄마가 만원인데 이게 좋다. 천연 대나무. 지금 엄청 굵은데 식이 엄청 굵어. 말린 식풀이. 하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겨우살이 말린 거? 이거 치자다. 연골 골절 두총. 두총 나와. 총 열매. 열매 아니고 나무 껍데기. 원래 그게 입 뜯고 다 쓴다는 건데. 신나무 사다 심은 게 지금. 우리가 즐겨 사 먹던 족발입니다. 질장태 족발 이거 아주 맛있어요. 이게 저거 그런파 뭉쳐서 이렇게 먹는 파. 이게 귀해졌어 요즘 이게. 진해. 어. 여기 닭고리가 꽉 찼네.
오늘은 다들 나오죠. 아니 저기 뭐야. 아이고 아침에 딴 거예요. 아이고. 아, 헷갈렸다 고구마. 동전이야? 동전? 있군요? 여기 들어갔다. 얇게 씻어서 버리시고 부풀리시고 자 드셔봐요. 내가 소금 찍어서 드셔요. 하얀게 소금이야. 원래 이게 가지가 쳐갖고 여러 개 달려. 원래 그래? 응. 옛날에 하는 동안 않았다.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가지를 친다고 싫어하면. 보여주세요. 네. 이건 시댐이. 이거 다 알려졌는데? 먼저보다.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